네. 여기는 반지하예요. 반지하고, 그래도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한 편의 반지하입니다. 요런 반지하가 500에 35로는, 제가 언제 오든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500에 35로는. 500에 30으로는, 500에 30으로는, 그래도 한, 확률은 반반일 것 같아요. 근데 500에 지금 25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520. 제가 다른 영상들 이렇게 보면 500에 25짜리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집들보다 조금 더 깔끔합니다. 조금 더. 525. 요 벽에서 저기까지가 3m70입니다. 3m80 가까이 되는데, 여기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한 20cm는 돼 보이거든요. 20cm 정도 돼 보이니까 한 3m50 정도로 봐도 무난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가 2m60입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9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이에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도시가스까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방바닥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500에 25만원에 관리비 9만원. 그럼 얼마야? 500에 34만원에 전기세만 따로입니다. 보증금은 500도 되고, 300에서 500 정도 임대인분은 희망하신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창문은 조금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화장실이 그렇게 작지도 않고요. 옵션은 그래도 다 있습니다. 이게 손님들이 방 보러 오면, 왜 이런 옷장을 왜 열어보지? 옷장에 뭔가 하자가, 옷장이 뭐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좀 청소를 해줘야 되고, 뭐 수학 같은 거는 뭐 체크해보는 거는 좋고요. 저는 방 볼 때 꼭 뭘 선택하라 하면 이렇게 벽 두드려봐서 방음하고 뭐 수압 정도 그 정도를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예를 뭐 저런 서랍장 열어보신 분들 있는데, 이 서랍장에서 뭔가 뭘 돈을 기대하시는 건가? 잔돈이. 아무튼 여기까지고, 굉장히 525면 가격이 쌉니다. 싸기 때문에.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